깨구리님 운영자죠. 모든 게임에서 왜 이래 잘해. 또 왔다 왔다 왔다. 캐피시. 지금 바늘이랑 미끼 못 쓰고 계세요. 쉴트 8. 바텀 라지스 혼떡을. 아까 지금 4호로 계속 하다가 입질 없어서 6호로 바꿨어요. 미끼는 똑같은 거고요. 아까 그러면 파이널 보스 잡은 게 낚시 바늘 4호짜리였나? 지금 제가 1번 낚싯대에 4호 바늘 끼고요. 2번, 3번은 6호로 하고 있거든. 아, 그럼 나중에 녹화된 거 다시 봐야 되겠다. 오, 이것도 크다. 개구리. 진짜 이 게임이 진짜 흥해가지고 어든지 업데이트할 때 나중에 바다 낚시도 할 수 있었다 그죠. 그때 되면 이제 요트도 사고 기름도 사고 다 나와가지고 상어를 잡는. 아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. 사진 방아를 돌려라 개굴. 그런 것 같아요. 보스인 것 같아. 보스 파이트 계속 나온다잉.
왔어, 왔어. 나는 야 메기 사냥꾼. 스파티. 이기네. 그러니까 낚싯대 3대 중에 한 대는 4 사이즈 쓰고 있고요. 나머지 두 개는 6 사이즈. 지금 방금 거는 6 사이즈로 해 가지고 잡았어요. 근데 키로 수가 26kg였나? 그니까 완전 최종 보스 쪽으로 가면 물고기 무게가 늘어나니까 제일 큰 게 43kg였고 두 번째 보스가 39kg였거든요. 이제 그 정도 되는 크기를 잡으려면 4호는 써야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6호 써도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아. 아, 또 맥이다. 이제는 맥이들이 내가 오면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하고 지가 알아서 나온다 이거죠. 낚시 돼요. 글쎄, 낚싯대는 상관이 없지. 그러니까 그 입질 오는 거에 영향을 주는 거는 모르겠어요. 이제 게임에 인게임 데이터로는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낚싯줄, 낚싯바늘, 미끼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. 오,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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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잘못, 금을 잘못 던졌다가는 이건 나간다, 지금. 또, 피 좀 빼고. 이제 낚싯줄 굵기에 따라서도, 그 물고기 얘네들이 영악해요. 낚싯줄 굵기, 바늘 크기에 따라가지고 입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. 미끼는 뭐 말할 것도 없고.
이것도 보스 핏인 것 같은데. 지금 그러면 저는 이제 낚싯줄은 제일 큰 거 25호짜리 쓰고 있거든요. 제일 굵은 거 그거 하고 지금 제 낚싯대가 이거 끝나고 볼게요. 이게 익스트림 전 단계거든. 12피트짜리 그리고 그 퍼포먼스가 아마 패스트일 거야. 프로그레시브인가? 일본 낚싯대가 아마 패스트일 거예요. 지금 여기서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 게 지금 뭐 정확한 세팅은 이거 끝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큰 놈을 잡느냐 아니면 작은 놈을 많이 잡느냐 이거거든. 지금 토너먼트에 참가할 때 세팅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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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을까 잡을까? 오케이. 26kg 이것도 스팟이네.